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최강. 너는 딱 2주 됐는데 어때요 학교? 너무 좋아요. 진짜 힘들어요. 걔들 사랑해. 지금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4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네,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21번 허윤입니다. 저는 중학과 신지민입니다. 중학과 맞아요. 네. 중학과 3반이 중학과 3반 3반장 3반장 너는? 저는 1반장 김소영이라고. 네, 저랑 같은 반이에요. 맞아요.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세상. 이건 착각. 네. 근데 평소에는 안경 원래 안 쓰시는 분이고 네. 원래 쓰시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네, 영상 나온다.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유튜브니까요. 중국어 좀 보여줘라. 중국어? 중국어잖아 우리. 大家好大家好我叫我叫我叫我딱 2주 됐는데 어때요 학교? 너무 좋아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근데 집에 가면 힘들어요. 맞아. 나 맨날 자. 밤에 잠 잘 못 자는 진짜. 맞아. 맞아. 사실 핸드폰 없어.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따라 왜 고생 왜 고생 이미지 시키자. 학교 끝나면 티타임을 맞아요 저희. 우리 약간 브런치 아침에 드시고요. 홍차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맞아요. 어, 맞아. 오늘 급식 맛있었어요. 아, 오늘 저, 맞아. 오늘 나 사실 오늘 등갈비 나왔거든요. 나 사실 좀 멋있게 좀 뜯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너무 신나게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뜯고 그냥 적당하고. 아 진짜? 너 맛있었는데.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원래 편은 발굴하는 먹는 거지. 그렇구나. 아니 나는 편하게 그 살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없거든. 아, 내가 다 먹어줘야 되는데. 너는 이미 다이어트 했으니까 이미지 메이킹 안 해도 돼. 지민이 귀여워요. 진짜 리액션 짱. 나 오늘 진짜 못생겼다고. 아, 저 오늘 지각해가지고 택시 타고 왔잖아요. 그래도 저 7시에 일어났어요. 아, 7시? 와. 진짜 약간 심장 떨리지 않아? 맞아. 막 일어났는데 7시인 거예요.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뛰고. 바로 택시 전화해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뒷자리에 앉으면은 그 뒤에서 선배님들이 안 보니까 좋아. 맞아요. 어. 근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 이거 참고로 패션 안경이에요. 맞아요. 아, 아, 저 원래 이렇게 할머니도 않아요. 저 되게. 너 아이 아니야? 저 아이예요. 아이였어요. 전혀 아이 같지 않아. 되게 촉신한 성격이라고. 내성적. 어, 그래 내성적이구나. 아니 왜들 다 볼 텐데. 걔들 사랑해. 영상편지 우리 강남중학교 친구들 안녕. 나는 너희들을 보러 가야지. 아 아무튼 보고 싶고 유튜브 나갔어. 구독해주고 사랑해. 끝. 아 오글거려. 우리 영파하는 친구들 가은아 지효야 서현아 보고 있어? 사랑해. 엄마 나 유튜브 탔어. 엄마 나도 여러분 저 유튜브 탔어요. 저 이제 유명세 타는 건가? 강진영 그 친구들 말리는 특히 저는 민지야 너 잘 보고 있지? 나 유튜브 탔어. 좋아요 누르고 그래 좀 댓글도 달고 구독 안 하면 섭섭해. 공유 잘 못해. 안녕하세요. 네 영어과 짱. 영어과 소개해주세요. 영어과요? 아 이제 자기소개. 아 저는 1학년 8반 영어과 배현수고요. 네 영어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영어과 영어밖에 안 배우잖아. 우린 영어랑 중어랑 배운다니까. 아 스페인어과. 아 이번에 저희 그 수학여행 2박 3일 영어과 선생님들이 추진해서 중어과도 갈 수 있게 된 거 아시나요? 간답니다. 그건 몰랐는데. 영어과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는 전혀 안내 받은 게 없는데 수학여행 대해서. 곧 안내 받으실 거예요. 아. 중어과 선생님들이 영어과 간다니까 난리 나서. 어. 아 진짜? 네. 아. 그렇구나. 왜 안내를 못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 어쨌든 요즘 부모님한테 이제 막 가더라 문자 같은 거. 아, 어쨌든 지금 어, 상황이 좀 안 좋긴 한데 수학여행 간다고 합니다. 공유료 70, 어. 78%.
고등학교에 저렇게 엄청 텐션 높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낮은 친구들 있고 뭐 엄청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좀 밝아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적응하는데 좋았습니다. 되게 편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왜 오자마자 가방도 안 벗고 막 누워. 진짜 힘들다 인생이. 쉬어, 마스크를. 제가 오늘 5시 40분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지금 5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딱 12시간 만에 이렇게 일어나고 12시간 만에 집에 온 거예요. 그러네, 지금 5시 45분이야. 이거 진짜 귀신같이. 네. 너는 사실 5시 50분에 일어났단다. 엄마가 맞아. 10분 동안 깨웠거든요. 알람하고. 다음 주부터 저희 학교 야자도 시작하는데요. 야자 시작하면은 너 11시 오는 거야 그럼 집에? 네, 저 집에 11시 옵니다. 아 맛있겠다. 오늘은 만년 만에 최린이 아비국 카레. 카레 여기. 우리 아들은 맵찔이여가지고 아기 단계. 저번에 친구들이랑 아비국 왔을 때 1단계 먹어봤는데 맵더라고. 나는 그냥 평생 아기 단계로 먹어야겠어. 와우. 경쾌한 소리. 그 생달걀 좀 맛있니? 어, 확실히 풍미가 더해져서. 나 급식 진짜 많이 먹거든? 응. 오늘도 많이 먹었는데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파. 학교에서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나 봐. 집에서는 쉬는 때도 없이 간식을 먹으니까. 왜냐면 학교에서는 진짜 쉬는 날이 없거든. 아, 놀기 바쁘지.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이제 학교 투어를 하고 거의. 카레 진짜 오랜만이지? 너무 맛있어. 나는 고등학교 왔을 때 놀란 게 아이패드 필기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나도 그래서 오늘 그거 해왔거든. 아이패드 필기 좋더라고. 그래? 나 그거 사야겠어. 뭐? 아이패드에 붙이는 그 필기감. 아, 종이 느낌 패드? 맞아 그거 좀 사서 붙여야겠어. 아니 일단 니나 엄마가 펜촉을 줄 테니까 그 펜촉을 씌워가지고 해봐. 그러면 안 미끄러지고 훨씬 편해. 중학교 때는 뭐 아이패드로 필기를 한다? 전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절대 그렇게 한 친구들도 없었고 그랬는데 외국 오니까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서 저도 친구들 보고 아이패드로 필기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저 과학 시간 때 필기했던 거예요. 단위체, 포도당, 아미노산, 뭐 구조 이런 거 적어놓은 건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아이패드 글자 쓸 때 확대하고 쓰잖아요. 확대하고 쓴 다음에 축소를 하면은 글씨체가 본인의 원래 글씨체보다 훨씬 이뻐집니다. 또 좋은 점이 학교 선생님들 PPT로 많이 수업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저희 과학 PPT인데 이런 과학 PPT를 굳이 노트에 필기할 필요 없고 이렇게 프린트에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보면서 수업을 하거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패드로 필기하라고 PDF 파일 같은 거를 구글 클래스룸에 많이 올려주십니다. 저희 학교 친구들 공부 진짜 잘해요. 수학도 뭐 문과 학교지만 수학 잘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벌써 중학교 때 막 미적분을 배우고 그것도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막 세 번씩 돌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영어랑 뭐 중국어 뭐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친구들이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요즘에 막 1시 이럴 때 자서 5시 반, 5시 40분 이럴 때 일어나니까 확실히 중학교 다닐 때와는 좀 다른 피곤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 중학교 때 더 많이 졸았다. 이게 수업에 대한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수업 막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졸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수업이 더 재밌기도 하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의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진짜 조금만 졸려도 막 진짜 많이 졸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뭐 막 4시간 자고 가끔 뭐 한 3시간 뭐 그렇게 자고 가도 별로 졸리지 않다. 네, 그래도 가끔 힘든 과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럴 때는 스탠딩 책상이 뒤에 있어요. 저희 서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곳. 그런데 가서 수업 들으면은 확실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좀 다리가 힘들어요. 내일 아침 1교시에 체육이 있는데요.
굉장히 설레요. 왜냐하면은 저희 첫 체육 수업이거든요. 사실 한 번 수업했었는데 그때는 교실에서 OT했고 실제 운동하는 건 내일이 처음인데 선생님이 자유시간 주신다고 해서 내일은 자유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